네.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대답하셨군요. 이 스케치가 장르물이면서 아주 기막힌 심리전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. 네. 연기를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그리고 몸으로 고생하는 시인들이 꽤 많아서 이 대본이 너무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정말 밤낮으로 그냥 연기만 해도 왜 사실 지금 이 드라마가 제작되는 이 형편상 그냥 멜로만 해도 사실 늘 밤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게 한 편 한 편이 정말 아주 긴 장황한 영화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무서운데, 이건 무서워서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. 저는 굉장히 결심을 했었어요. 근데 결심을 했는데 계속 대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안 하면 후회하겠지.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액션 찍으면서 역시 그냥 하지 말걸. 괜한 영웅으로 결정을 했구나. 그 배 위에서 처음 싸우는 씬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배 위에 씬을 찍고 사실은 한 두세 테이크의 끝이 났거든요. 왜냐면 조금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려고 이제 문수 감독님이랑 몇 달 전부터 막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잘 끝냈는데 그게 저한테 좀 타격이 컸나 봐요. 그래서 좀 알아두었어요. 그럴 정도로 이제 액션 고민을 많이 해서 열심히 찍었고요. 그래서 아까 그냥 농담삼아 조금 후회스러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고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옆에 계신 우리 동원님, 동원 형이랑은 사실은 정말 막연하게 늘 언제 봐도 그냥 기분이 좋고 서로 늘 응원하는 그런 사이였어요. 첫 드라마가 제가 운이 좋게도 동원 형이랑 맞아들였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대략 약 한 16년이 지난 뒤에서 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 또 첫 둘 다 첫 드라마 첫 작품을 하게 됐는데 아주 기분 좋고요. 둘이 아주 늘 재밌는 얘기하면서 네, 촬영에 임하셨습니다.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네, 두 분이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시는지. 네, 저희 뭐 물론 저희 뭐 연기하는 거 촬영한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. 물론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수다 되게 많이 떠는데요. 뭐 진짜 질문해 주신 그대로입니다. 저희가 공통점이 더 많아졌달까요? 그래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이 좀 이렇게 길게 지연이 되고 해도 지은 씨하고 서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남자들끼리 수다 많이 떨고 있어요. 촬영장에서.